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 TV와 함께하는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입니다. 이진관의 클릭인가요는요, 가요 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들 중에서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 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 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오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줄 가수는요, 초등학교 1학년 학예회 발표회에서 성주풀이를 부를 정도로 끼와 재능이 넘쳤던 가수 박정식 씨입니다. 박정식 씨는요, 자신의 끼와 재능이 순전히 민요를 좋아하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태어난 고향 전주에서는 노래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년바위에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멋진 인생,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면서 듣겠습니다. 예.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 인생.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대진 땅도 만들면은 가볍다는데, 세상 살기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전북 순창의 고향인 가수 김성호 씨입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과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40대 초반 큰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지금은 제2의 인생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7.8기의 주인공 김성호 씨,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 내 사랑 배워 듣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이름만큼이나 시원한 성격의 시원입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수의 꿈을 품고 나이트클럽과 밤업소 무명가수로 젊은 시절 활동했는데요. 결혼과 함께 가수의 꿈을 접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노래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으니 결국 1집 내 사랑아를 타이틀곡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2집 타이틀곡인 아서라. 아서라 그 뜻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그런 거 아니다잉, 그런 거 아니오. 아서라잉,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안 돼야. 만나보실까요? 시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늦깎이 신인. 날이 갈수록 세련된 무대 매너가 돋보이는 천상 연예인 김장식 씨입니다. 그동안 그런 숨은 끼를 어디에 감추고 있었을까요? 대부도에서 측량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다져온 색소폰 실력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앞으로 밴드를 구성해서
요양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는 게 작은 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니 대부도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캠핑장 사업 또한 아주 잘 될 수밖에요. 자고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대부도로 캠핑 한번 가보자고요. 김장 씨씨 만나러.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인생 삼모작을 살고 있는 행복한 부부뜻 금실은실입니다. 남편인 이금수씨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과 EBS 수학대표 강사와 입시 프로그램 MC로 인생 일모작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2018년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교육부문 수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인생 이모작을 살고, 아내인 주현선 씨는 실버 미술 강사로 사회복지기관 상담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슬 좋은 부부 듀엣으로 행복한 인생 삼모작을 살고 있는 금실 은실 부부 듀엣이면서도 자의 솔로곡으로 중년 고백과 우야꼬를 부르며 각자의 행복한 노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년 부부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
행복한 부부뜻 금실 은실.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좋은 노래는 행복함을 줍니다. 금실 은실이 부르네요. 꽃노래 함께합니다. 한두 번뿐이라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꿀맛 같아 찬송이라도 좋아요.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찬송이라도 듣잖아. 신분처럼 난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 당신의 잔소리 꽃노래같이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3, 4월에 나절 뿐이라지만 당신의 눈웃음은 아이 같아 참 주름마저 좋아요. 서로를 아껴줘 애정도 남아있어 예쁘게 살아가잖아. 신분처럼 난 행복하게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내 곁을 지켜줘요. 당신의 잔주름 굵어진데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당신이 곁에 있고 사랑도 남아있어 잔소리라도 듣잖아. 신분처럼 난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세요. 노래같이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보면 볼수록 푸근한 정이 넘치는 가수 강백유 씨입니다. 어릴 적 고 남인수 선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꿈으로만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4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차피 떠난 사람의 원곡자인 가수 겸 작곡가 김완수 씨와 인연이 되어 묵은지 사랑이란 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닥터 제작 및 시공업을 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가수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큰 빌딩에 닥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환기시켜주고 닥터처럼 우리에게 마음속에 살다가 되어줄 노래 추억의 여자 함께 들으시죠.
아긴 사랑 잊지 못할 좋은 여자 아~ 아~ 잊지 못할 추억의 여자 사랑은 꿈이었나 스치는 바람이었나 가슴 속에 불씨처럼 남은 사랑 다짐을 하고 한서고 붙잡았는데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가슴에 못이 되어 아낀 사랑 잊지 못할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오랫동안 노래하는 삶을 꿈꾸어 오다가 제2의 인생으로 노래 삶을 멋지게 살고 계신 가수 정답씨입니다. 노래하며 봉사하는 지금의 삶에 큰 기쁨을 느끼고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 즐거움을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정말 소박하지만 행복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밝고 희망찬 노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 우리 앞에 있잖아. 기대하세요. 더 멋진 내일. 자, 이 노래가 바로 정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멋진 내일. 우연히 바라본 하늘 붉게 물든 너울 사이로 다가오는 매진한 날 그림처럼 내 가슴에 파고드네 외로움과 우리 대학길을 막아도 함께여서 간대고 함께여서 버텼다 남자이기에 친구여 친구여 우리 함께 보자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 우리 앞에 있잖아 우연히 바라본 하늘 붉게 물든 너울 사이로 아까우는 내 지나
만난 날 기린처럼 내 가슴에 파고들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앞길에 많아도 함께여서 강했고 함께여서 버텼다 난 참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편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이로 하여금 포근하고 엄마 품에 있는 듯한 안식을 안겨주는 가수로 노은주 씨입니다. 대부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가수 활동 또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데요. 아글쎄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색소폰 실력 또한 수준급.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분입니다. 가슴 따뜻한 노래 한번 만나보시죠. 당신이랍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컨테이너 제작과 물류 보관 사업을 하면서 가수로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배용씨입니다. 김병걸 선생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쭉 같은 가사말이 아주 돋보이는 곡인데요, 흥겨운 멜로디에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기까지 합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남자의 가슴에 비가 내리는 노래, 배용씨가 불러드립니다. 새벽 정거장. 말하고 싶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주룩주룩 비마저 내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너무도 사랑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렸다.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가요계의 중년 신사, 가요계 로맨티스트 이태형 씨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가수의 꿈을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저 꿈으로만 여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사업도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못다했던 가수에서의 꿈 이제는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싸란 성격에 사업 또한 딱 부러지게 잘하고 있는 이태영씨, 잘 다져진 목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자꾸만 다시 듣고 싶어지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그대 사랑 받을 수 있나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라는 노랫말처럼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포로가 한번 튀어보시죠.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우리의 씩씩한 어머니 가수 수라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우리의 어머니 수라씨가 가슴으로 불러드리는 노래 인생꽃입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수라씨지만 그동안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모두 소진하며 살아온 인생길 어찌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인생꽃 수라씨의 인생을 닮은 노래입니다. 감상하시죠.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나볼 가수는 교복 한 벌과 책가방 하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해맑은 웃음이 친근한 가수 서동명 씨입니다. 푸근한 인상이 그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교과서만 있었나, 만화책도 있었고 연애 편지도 모시던 책가방, 어쩌면 그렇게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하고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도시락.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한 시절에 있기에 더욱더 소중했던 것이 바로 교복과 책가방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수로도 열정이 뜨거운 우리의 친근한 오빠 서동명씨, 이 노래와 함께 하면서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 물러갑니다. 싶어라.